식사 드릴까요, 사모님? 사모님? 대표님이 아니라 사모님? 언제부터 내가 사모님이에요? 언제부터? 여태 사모님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아줌마까지 나 무시하는 거야? 그런 거야? 아니에요. 아, 대표님 아니에요. 그러려면 당장 관둬.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권혜빈, 넌 어떻게 생각해? 나 엄마 꼴이 우스워? 엄마. 밥 먹자. 밥 먹고 한숨 푹 자면 괜찮을 거야. 혜빈아. 엄마. 이게 뭔가? 이사회에서 권혁상 회장님 해임안을 상정했습니다. 로라 주주들이 아버지 회사 경영 방침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어요. 로라 구두 손해액도 어마어마한데 지난번 은행 대출 연장도 거부당해서 지금 로라 네트워크의 재정 상태가 심각하다는 평가입니다. 네 짓이냐? 아버지. 사업하다 보면 위기상황은 항상 존재해. 하지만 지금처럼 주가가 바닥을 친 적은 없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도 있는 법이야. 아버지도 감이 많이 떨어지셨네요.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 옛말입니다. 한번 추락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아버지. 주주들도 로라를 위해서 새로운 전문 경영인을 원하고요. 그러니까 닥쳐! 로라가 이만큼 큰 게 다 누구 덕인데 감히 당신들이 나를 배신해? 권주영, 이제 네가 내 자리까지 노리는 모양인데 쉽지 않을 거야. 너는 죽어도 날 못 이겨.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나가. 나가, 당장! 권혁상 회장, 물러날까요? 그래야죠. 그래도 대표님은 권 회장한테 미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로서 사랑하잖아요. 사랑이 크면 미움도 크죠. 아버진 민희경이 우리 엄마 죽인 걸 알면서도 묵인했어요. 한때 자기 와이프였던 여자를. 이젠 아버지도 용서 안 해요, 나. 이해해요. 그래도 젬마 씬 민 대표를 로라 구두에서 끌어내렸으니까 절반은 성공한 거 아닌가? 아니요. 난 아직도 배고픈걸요. 두고 봐요. 절반이 아니라 완벽한 성공을 이룰 테니까. 내가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로라 구두 대표에서 물러나면 다 끝난 줄 알아? 하, 내가 말했잖아. 난 불사조라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소녀님. 로라 미희경이에요. 저 오늘 드릴 것도 있고 좀 뵙고 싶은데. 그래,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장관 후보까지 됐다가 스스로 물러났으니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의원님이 끝까지 제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내치셔서 얼마나 상처받았는데요. 미안해요.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또 일단 후퇴를 해야 나중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민 대표. 저 이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의원님. 하지만 이민희경 다시 부활할 수 있어요. 의원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면. 또 편이 되달라. 거저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 아직 괜찮아요. 전기밥솥 두 개 정도는 너끈히 드릴 수 있어요. 역시 내 평생 이렇게 매력적인 여잔 처음 봅니다, 민 대표. 잘 부탁해요, 의원님. 이번 우리 대한당 여성정책위원 기대해요. 내가 책임지지. 네. 만나는 장소 맞아요? 오디오가 영 작아서 거기가 맞는지 모르겠던데. 맞아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방송국이죠? 아까 전화했던 사람이에요. 제보 영상 지금 보내겠습니다. 너 권주영 대표랑 연극했었다며? 결혼할 사이인 척. 이건 아니잖아. 결혼을 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아무리 복수를 위해서라지만 연극이었다고 해도 대표님 상처받았을 거야. 너도 상처받았잖아. 잼마야, 민 대표 몰아내고 네가 그렇게 꿈꿨던 로라구드 대표까지 됐어. 이만하면 네가 원했던 복수 다 한 거 아니야? 아니, 아직 멀었어. 그 여자랑 권혁상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만하자 이제. 나는 네가 걱정돼. 너 자신을 봐. 망가진 네 모습을 좀 보라고. 너 예전에 네가 아니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예요? 아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요즘 얼굴 탄력이 떨어져서요.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탄력 관리 해줘야 돼요. 아이, 무슨... 내 눈에는 그냥 이쁘기만 하구만. 아, 그래요? 그럼 계속 유지되게 더 열심히 밀어줘야겠다. 아이고, 뭐냐나. 잼마야, 건우가. 이리 나와봐라, 얼른. 뉴스 속보입니다. 우리대한당 손영우 전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던 로라구두 민희경 전 대표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는 모습이 익명의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으로 폭로됐습니다. 손영우 전 의원은 이미 한 차례 불법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무혐의로 풀려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희경 대표로부터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는 영상이 공개됨에 따라 손 전 의원의 검찰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보 영상 공개 후 우리 대한당은 큰 충격에 휩싸였으며 손 전 의원은 긴 정치 인생 중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영상을 제보한 시민은 또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곧 다른 영상도 제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 여보세요? 어, 나야. 뉴스 봤어. 네가 영상 제보한 거 맞니? 네. 그래, 잘했다. 오빠한테 이런 일 잘했다고 칭찬받긴 처음이네요. 옳은 일 한 거야. 하지만 난 네가 걱정돼서. 혹시라도 들키면 너 위험해질까 봐. 알아요, 오빠 마음. 고마워요. 이제 대표까지 됐으니 힘내. 난 언제나 네 편이라는 거 잊지 말고. 저 오빠. 어. 나도 언제나 오빠 편이에요. 그리고 미안해, 오빠. 아니야, 나 아니라고요. 아! 왜 그래? 어? 여보. 여보, 이게 다 김잼마 때문이야. 걔가 제보한 거야. 난 살려고 했을 뿐인데 살아야 되잖아.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잖아.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차라리 찍어버릴 거야. 죽는 게 나. 죽을 거야. 지워.
네, 회장님. 아버지. 다 거짓말이야. 다 조작이야. 눈 감지 마세요. 다 사실이니까. 그리고 조금 뒤에 새로운 제보 뉴스 보도한다고 예고했어요, 방송에서. 아버지가 진정으로 새어머니를 위하신다면 차라리 진실을 밝히고 인정하라고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일 겁니다.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기회는 이때다.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을 게 뻔한데 어떻게 인정하란 소리야? 지금의 이 상황,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서 얻은 결과물 아닌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아참, 내 정신. 지금 이사들 내 방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정보에 의하면 로라 구두 쪽에서 흘러나간 비자금 목록까지 제보했다고 하더군요. 새어머니가 로라 구두 공금 빼돌려서 정치인들한테 뿌린 내역. 공금 횡령. 이제 어떡하죠, 아버지? 자식. 아버지, 전 아버지 사랑해요. 저한테 잘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죠. 사랑합니다, 아버지. 야, 정말 우리 대표님. 아, 이 정도일지 몰랐어. 난 진짜 궁금한 게 이걸 누가 제보했느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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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 좀 봐. 소년이 여자 때리는 거. 민 대표도 옆에 있었네. 우와, 최악. 전기밥솥 하나 보내드려요? 오, 어떻게 진짜. 이건 완전 빼박. 아, 범죄네, 범죄. 이러다 우리 로라 완전 풍비박산 공중분해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 내 말이 뒤숭숭이 미치겠어요. 민희경, 내 이럴 줄 알았어. 천하의 못된 인간, 이그. 아이고, 아이고, 꽃이다, 꽃이야. 아이고, 저 태길 동생. 저 인터넷 뉴스 봤어? 손희은하고 민희경. 그 집도 이젠 끝이다, 끝. 엄마? 땅 꺼지겠네? 웬 한숨? 잘 되긴 했지만 우리 수현 씨 생각하면 진실로 마음이 아프네요. 어쨌든 가족인데. 미쳤냐, 그걸 말이라고 해? 권혁상, 민희경, 네 누나 죽인 연놈들이야. 젬마 아버지 죽였다고, 그 연놈들이. 알아요. 아, 죄는 미워해도 사랑은 미워하지 말랬잖아. 나가 죽어 이 인간아. 응? 아무리 원장이 이뻐도 편들 게 따로 있지. 그런 나쁜 짓도 모자라서 뇌물을 받아 처먹고 우리나라 정치를 막 쥐고 흔들려고 한 것들인데, 우리 유경이 귀한 애기까지 유산시킨 놈인데 그걸 옹호해? 아유. 미안. 잘못했어 누님. 어? 내가 죽일 놈이야, 진실로. 너 그따위로 말하면은 나랑 인연 끝날 줄 알아? 그래, 이제 다 왔어. 마지막이야. 네. 민 대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군, 김 대표. 어서 오세요, 회장님. 차 한잔 드릴까요? 아니야, 마셨어.
평소엔 깜도 안 되는 우리 회사 이사들한테 끌려가서. 이사들이 나더러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하더군. 그동안은 내 공은 개떡으로 알고 말이야. 좋겠어, 김잼마. 이제 회장 자리는 주영이한테 넘어갈 테고 김잼마는 단독으로 로라고도 대표가 될 테니. 성공했군. 복수하겠다더니. 내가 제대로 한 방 먹었어? 아직 안 끝났습니다, 회장님. 까불지 마. 넌 절대로 난 못 이겨. 왜냐고? 넌 이제 끝이지만 난 이제부터 시작이거든. 의욕이 활활 불타지. 널 진격 복수하고 싶어서. 민희경 대표 안부는 안 궁금한가? 죽지 못해 살고 있지, 방구석에 처박혀서. 능력은 인정해, 김잼마. 하지만 밤길 조심해야 할 거야. 너도 똑같이 당할 수가 있거든. 복수는 복수를 부르니까. 이러다 죽어. 죽어? 죽는다고 내가? 권혁상은 좋겠네. 눈에 가시가 들어온 와이프 죽으면 세상과 갈 수 있어서. 돈 많겠다. 사회적 지위 있겠다. 여자들이 줄을 서겠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정신 차려서 뭐 하게? 남은 게 뭐 있다고? 로라 대표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다 끝나버렸다고. 다? 난 이제 빈손이야. 아무것도 없어. 혜빈이 엄마로 살면 되잖아. 여태 로라 대표로 살았으면 이제부턴 혜빈이 엄마, 권혁상 와이프로 살면 되잖아. 나 민희경이야. 누구 엄마, 누구 와이프가 아니라고! 지금껏 어떻게 이뤄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로라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다려. 당신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로라 대표로. 내가 나가면 당신도 끝장인 거 몰라요? 김잼마, 권주영이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렸어. 당신도 결국 주영이한테 다 뺏길 거야, 나처럼. 우린 끝났어.
내가 나가면 당신도 끝장인 거 몰라요? 김잼마 권주영이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렸어. 당신도 결국 주영이한테 다 뺏길 거야, 나처럼. 우린 끝났어. 마셔봐요. 중요한 손님 올 때만 내놓는 커피니까. 맛있네. 괜찮죠? 기분은 어떠냐? 오빠 배신하고 소태길 그놈이랑 사니까 좋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빠. 너 그 집에서 나와, 당장. 오빠. 김잼마가 우리한테 무슨 짓 했는지 뻔히 알면서 네가 어떻게 그 집에 붙어 살아? 김잼마 때문에 모든 게 틀어졌어. 김잼마가 나타나서 행복했던 우리 가정을 산산조각으로 박살을 냈다고. 혜빈이 저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리 언니. 로라 구대에서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앉은 게 누군 줄 알아? 니 언니 지금. 지금. 나도 회장 자리가 위태로워. 김잼마랑 주영이가 이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회장 해임안을 상정했어. 말도 안 돼. 이젠 주영이까지 내 자리 뺏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 너도 알잖아. 내가 장인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개처럼 충성했어. 뿌리면 달려가고 꼬리 치고 손바닥까지 핥았어. 그렇게 읽었는데 내 청춘 다 바쳐서 갖고 키웠는데 로란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오빠, 난 차라리 잼마 씨한테 빌고 용서를 구해.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오빠! 김잼마 아버지 죽음 사고였어.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그럼 김잼마 양어머니는? 그것도 사고였어? 지연아, 이젠 끝을 볼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너도 잘 생각해. 하루빨리 그 집에서 나오고. 오빠. 오빠! 무슨 일이에요, 고모? 방금 오빠가 왔었는데 주영이 네가 잼마 씨랑 같이 회장 해임한 상정을 주도했다는 게 사실이야?
그게... 이건 아니지. 오빠가 널 얼마나 이뻐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고모도 사업하면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버지 회장으로서 직무태만, 아니 직무유기예요. 민 대표가 로라구두를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공금을 빼돌렸는데도 눈 감고 모른 척했으니까. 설마 몰랐겠지. 아니요. 회계사 감사 모두 서류 살펴봤어요. 고모, 고모 마음 알지만. 혹시 너 회사 일 빌미로 네 엄마 문제 우리 오빠한테 복수하려는 건 아니고? 말해봐.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끊어요, 고모. 어떻게 됐어? 준비됐나? 네, 회장님. 시작해. 네. 대표님, 결제 서류입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어쩌죠? 전 이제 비서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네? 대표님. 아이, 오해는 하지 말아요. 다른 뜻은 아니고 그 정도 일은 제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약속 잡는 거, 결제 서류 받는 거, 커피 타서 마시는 거, 손님 접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너무 저한테만 집중하시지 말란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김진마 대표님? 저 KSBC 방송 이 기자예요. 생각 안 나세요? 네, 글쎄요, 잘. 어머, 섭섭해라. 잘 되시면 꼭 인터뷰해주겠다고 하시고선 그새 잊으셨어요? 기적의 매트리스 건으로 저랑 인터뷰하셨잖아요. 아... 올해 인물이란 특집 방송 때문에 로라구두 김잼마 대표님을 인터뷰하고 싶은데. 학벌, 인맥, 스펙 없이 성공한 진정한 이 시대의 워너비 CEO시죠, 김잼마 대표님이. 아니, 과찬이세요. 네. 네, 그러죠. 알겠습니다. 아, 저, 방송국인데 인터뷰 좀 하자고. 와우! 근데 썩 내키지가 않네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김잼마가 아니라 우리 로라를 위해서 해줘요. 일부러 비싼 돈 들여서 광고 달 판인데 그쪽에서 먼저 대표를 인터뷰하겠다니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딨어요. 언제예요? 내일이요. 잘해봐요. 화이팅! 약속 잡았다고? 네. 내일 저녁 7시 산성가든에서 만나기로 했답니다. 알았어.